두 번의 극적인 탈옥으로도 유명한 멕시코 마약왕 구스만이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으로 번 돈인 약 14조 원도 추징당할 신세가 됐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구스만의 세 번째 아내 엠마 코로넬이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이자 살인과 폭력 왕국을 세운 멕시코의 호아킨 구스만이 미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ut we can ensure that he spends every minute of every day of the rest of his life in a prison here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법원은 검찰의 추가 구형도 받아들여 징역 30년형을 추가했고 40년간 마약으로 번 재산 14조 8천억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별명이 엘차포, 즉 땅달보인 구스만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200톤이 넘는 마약을 밀매한 북미 마약계의 큰손이었습니다. 현금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하루 3대를 오갈 만큼 조 단위의 재산을 모았고 악랄한 보복 수법으로 다른 조직원 3명을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앞서 두 번이나 감옥에 갇혔지만 빨래 바구니에 숨거나 땅굴을 파는 식으로 탈출해 희대의 탈옥수기도 했습니다. Mr. Guzman thought for more than 25 years that he was untouchable. 마약 제왕은 콜로라도주 플로런스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